이렇게 프로덕트 후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뭐 후원을 해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우리가 이 수업 초반에 구현한 그 유스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입력만 추가만 할수 있는 그런 간단한 예제고 코드를 보면 프로덕트 타입 선언 그다음에 기능은 프로덕트를 애드하는 기능만 구현할 거예요. 그 프로덕트 애드하는 함수의 타입 선언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템 하나를 props로 받아서 이렇게 tr 태그로 출력하는 tr d 태그로 뭐 굳이 더 설명할 필요 없겠죠? 아 이거 console.log 이것은 렌더링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다음에 product add 여기 props로 그 add product 함수를 props로 받아서 호출할 거고 이게 use state로 구현할 거라서 use state로 구현할 때는 이런 작업 함수가 props로 전달이 되어야 되죠. use state로 상태 관리하면서 구현할 때는 그다음에 입력 품에 처음에 비어 있는 상태로 입력 부분이 떠야 되니까 empty product가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데 초기값 use 그 입력 폼에 입력할 데이터가 product예요. 그 데이터 입력 폼을 구현하기 위해서 use state로 product 그리고 이게 최초 내용이 비어 있는 product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그래서 여기 최초 값을 이렇게 넘겨줬고. 이게 상태 변수죠. product하고 set product. 뭐 익숙하죠. 그 다음에 입력품 구현하기 위해서 onChange, onTracked. 뭐 이거 여러 번 등장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력파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 콜백으로 전달된 addProduct 함수를 호출해서 이 프로덕트를 이건 지금 백엔드 기능 구현 안 했어요. 백엔드 기능 구현 안 했고 그냥 바로 목록에 애드할 거예요. 그 목록에 애드하기 위한 애드 프로덕트 함수를 props로 받았고 그다음에 입력품은 비워야죠. 그래서 empty project로 다시 셋했고 자 이렇게 입력품 구현하는 거뭐 우리 구현 시험도 봤고 이 예제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죠. 아 그래서 인풋 이런 텍스트 박스랄지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넘버 등 대부분의 인풋 태그는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점 타겟점 밸류가 밸류지. 그런데 레디오 버튼하고 체크 박스는
밸류가 아니라 트랙드죠. 트루 폴스 트랙드. 이게 이 밸류, 이게 값이 밸류냐 아니면 대부분의 인풋태그는 값이 밸류인데 레드 오버튼하고 체크박스는 밸류가 아니라 트랙드죠. 그래서 여기 체크박스는 얘를 넘겨줘야 되고 onChange에 product root 여기서 use state로 product 목록을 구현할 거고 이게 최초 이니셜 데이터고 백엔드 구현 안할 거니까 여기서 상태 변수가 두 개예요 count하고 products하고 이게 지금 그 렌더링 여부 확인해 보려고 일부러 count 상태 변수도 넣어봤어요 렌더링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그리고 아까 그 여기서 여기 product add에 props로 넘겨줘야 되는 add product 이 add product 함수를 use state로 상태 관리할 때는 이게 위에서 상태를 구현하는 곳에서 이 product 목록 상태를 구현하는 곳에서 여기서 add product를 여기서 구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props로 넘겨줘야지. 왜? 왜 여기서 구현해야 되느냐? 그래야 얘가 이렇게 사용되니까. 이 product, 이것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 setter 함수도 여기서 호출해야 되니까. 만약에 add product를 여기서 구현 안 하면, 다른 곳에서 구현할 거라면, 그곳까지 얘네 둘다 넘겨줘야 되니까, 오히려 번거롭죠. 이 add product는 이 set product, 이 setter 함수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product, 이것도 사용해야 되니까, 바로 얘네들을 use state로 만든 여기에다 구현하는 게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렇다면은, 근데 이 add product를 호출해야 되는 곳은 여기니까. 그래서 props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eState로 상태 관리할 때 만약에 그 상태가 이것처럼 여러 컴포넌트에 걸쳐져 있다면 이런 addProduct 같은 함수가 props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useState 구현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죠? 상태가 여러 컴포넌트에 걸쳐서 상태가 관리되어야 된다라면은 그때는 useState보다는 useReducer가 낫고 반면에 여기 요거 이 프로덕트 이건 입력 폼에 입력하기 위해 생성한 상태죠. 딱 입력 폼에서만 사용되지 얘네들은 이렇게 한 컴포넌트에서만 사용되는 이런 상태는 유스 스테이트로 구현하는 게 적절하고 근데 여러 왜 이렇게 여러 컴포넌트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상태를 use state로 구현했을 때, 그럼 불가피하게 이런 add product 함수가 props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게 왜 바람직하지 않냐? 렌더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렌더링 최적화 안할 거라면 상관없긴 해요. 그런데 페이스북 정도 되는 그 정도 복잡한 앱을 구현할 때는 렌더링 최적화 한 것과 안한 것과 사용자가 체감하는 그 응답 속도가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속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 아주 간단한 앱이라면 모를까? 페이스북 정도만 돼도 렌더링 최적화 한 것과 안한 것과 사용자가 느낀대요. 특히 모바일에서. 모바일은 CPU가 느리니까. 자, 그러면 렌더링 관점에서 왜 바람직하지 않냐? 그걸 알아보려고 지금 컴포넌트 함수 첫 줄에 이 console.log를 넣었죠. 렌더링 할때 어떻게 호출되는지 보려고.
개발자 창을 열어서 콘솔 탭을 열고 이걸 이렇게 지금 벌써 출력된 거 지우고 이거 누르면 지워지죠? 새로 고침 해가지고 새로 고침하면 리셋돼서 최초 렌더링이 되겠죠? 최초 렌더링 될 때. 당연히 모든 컴포넌트가 다 렌더링 돼야지. 자, 그런데 이 카운트 이 변수를 누르면, 아니 참,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카운트 버튼은 이거예요. 카운트 버튼 누르면 이 프로덕트 루트에 카운트 상태값만 플러스 되고 이 프로덕트 얘네들은 변경이 안 돼. 카운트만 변경이 돼요. 그런데 지금 모든 컴포넌트에 React.memo로 렌더링 최적화를 구현했거든. 자, 렌더링 최적화가 되는지. 그러면 이 카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프로덕트 루트만 렌더링 되고 자식들은 렌더링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프로덕트 리스트는 렌더링 안 돼. 근데 프로덕트 애드가 렌더링 되고 있죠. 여기 보면. 근데 프로덕트 애드도 렌더링 최적화 구현했고 React.memo 당연히 프로덕트 아이템도 구현했고 프로덕트 리스트가 어디? 어딨나? 아, 리스트가 없나? 루트에서 바로 프로덕트 리스트는 없구나. 그냥 프로덕트 루트에서 바로 그 프로덕트 아이템, 프로덕트 리스트는 없고 간단하게 예제를 간단하게 하려고 중간에 프로덕트 리스트 뺐어요. 그냥 바로 프로덕트 루트에서 프로덕트 아이템 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 프로덕트 아이템은 렌더링 최적화가 되는데, 프로덕트 애드는 렌더링 최적화가 안 되고 있죠. 둘다 프로덕트 애드도 React.memo로 렌더링 최적화 구현했고, 프로덕트 아이템도 구했는데 얘만 돼. 자, 뭔 차이냐? props 때문에 그래요. 프로덕트 아이템은 props로 프로덕트가 전달되고 있고, 프로덕트 애드는 props로 add 프로덕트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프로덕트는 use state가 리턴하는 거죠. use state는 즉 프로덕트 루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이게 함수죠. 사실은 이 함수. 이 함수가 렌더링 될 때마다 매번 다시 호출돼요. 다시 호출되면 얘도 매번 렌더링 될 때마다 use state도 호출이 되고 그럼 use state 얘가 함수잖아. 우리가 useState 훅이라고 부르지만 이거 지금 함수예요. 렌더링 될 때마다 얘가 호출되면서 리턴 값으로 얘네들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런데 useState는 매번 이 얘네들을 리턴하지만 product 상태 값이 변경이 안 됐으면 그러면 아까 렌더링할 때 리턴했던 그 product를 다시 또 리턴을 해요. 그래서 값이 변경 안 됐다면 언제나 똑같은 프로덕트가 리턴이 돼요. 그리고 그 프로덕트 목록 안에 들어있는 그 프로덕트들도 그 목록 이게 이 목록 안에 들어있는 그 프로덕트도 당연히 전과 동일한 프로덕트 그 같은 그 프로덕트 객체고 그래서 리액트 메모로 렌더링 최적화를 구현했기 때문에 이 props 값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얘는 다시 렌더링되지 않지. 왜? 그래서 useState는 언제나 매번 렌더링할 때마다 반복 얘가 렌더링 될 때마다 useState가 반복해서 호출되지만 그때 이 값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전에 리턴한 바로 그 객체를 똑같이 리턴하고 또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덕트 객체도 똑같은 객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객체라면 다시 렌더링 안 되는 게 React.memo의 렌더링 최적화죠. 그런데 프로덕트 애드한테 넘어가는 건 함수지. 자, 요 함수예요. 이 함수는 지금 요 바깥에 있는 요 프로덕트 루트 아웃 함수 안에 구현된 이너 함수죠. 자, 이너 함수는 이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인데 매번 새로 만들어져요. 이게 이 이너 함수가 언제 만들어지냐면
이거 한줄한줄 실행하겠지. 프로덕트 루트 함수가 호출될 때 이거 한줄 실행하고 그다음 한줄 실행하고 그다음 한줄 실행하고 그다음 이거 실행하겠죠. 실행할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함수가 10번 호출됐다. 그럼 10번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번 새로 만들어져요. 매번 새로 만들어지고 그건 다 서로 지금 구현은 똑같아도 만들어질 때마다 서로 다른 이게 참조가 달라. 참조가 다르니까 여기서 리액트 메모는 참조가 똑같을 때만 아까 렌더링할 때 바로 그 객체일 경우에만 여기는 함수니까 이전에 렌더링할 때 바로 그 함수일 때만 렌더링 최적화를 하는데 매번 새로운 함수가 전달되니까 그럼 매번 프로덕트 애드는 프로덕트 루트가 호출될 때마다 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고 이 함수가 그럼 매번 새로운 함수가 전달되니까 얘는 매번 새로 렌더링 되는 거죠. 이게 유스 스테이트를 여러 컴포넌트에 바로 이 점이 여러 컴포넌트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상태를 유스 스테이트로 구현했을 때의 단점이에요. 요 단점만 있어요. 렌더링 최적화가 잘안 된다라는 거.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유스 콜백 훅입니다. 자, 지금 왜 프로덕트 애드가 다시 랜덤되는지 설명을 했고, 그 설명한 내용이 그래도 적혀 있어요. 그런데 또이 인어 함수를 잘 보자면, 다른 함수 안에 구현됐으니까 인어 함수예요. 얘가 왜 인어 함수로 구현될 수밖에 없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인어 함수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요거하고, 요게, 이거죠. 또 여기에 구현해야지 다른 데 구현할 수가 없어. 인어 함수로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 소스 코드는 언제나 한번 구현된 이 소스 코드 그대로지만 만약에 이거하고 값이 바뀌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이걸 클로저 문법이라고 부르는데 클로저 문법. 이 소스 코드는 이대로잖아. 한번 구현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add product 함수가 이 인어 함수가 만들어질 때 인어 함수가 SS하는 out 함수에서 정의된 어떤 것을 이거죠. 지금 이 경우는 out 함수에 정의된 걸 SS하는 게 이거죠. 자, 인어 함수가 만들어질 때 인어 함수가 SS하는 out 함수에서 정의된 어떤 것을 인어 함수가 SS하는 것이 그 인어 함수가 만들어질 때 캡처가 돼요. 캡처가 돼서 한 박스 같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객체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걸 그 객체를 자바스크립트 클로저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 클로저는 함수 플러스 변수야. 함수 플러스 변수인데 그 변수가 아우터 변수. 이게 아우터 함수에서 정의된 어떤 거. 지금 이 경우는 요거죠. 이 노란색으로 칠한 요거 두 개가 add product 함수가 만들어질 때 같이 캡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세트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함수 플러스 뭐뭐뭐니까 그냥 함수는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클로저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 add product 함수를 한 번만 만들고 그걸 쭉 재사용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값이 바뀌면 새로 캡쳐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즉, add product는 어떻게 만드는 게 최적이냐? 얘네들이 바뀔 때마다 만들고 얘네들이 안 바뀌었으면은 나머지 소스 코드는 그냥 동일하니까 그때는 안 만드는 게 최적이죠. 즉, 인어 함수가 액세스하는 아웃 함수의 어떤 거 얘네들을 액세스하고 있죠. 요것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만드는 게 최적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안 바뀌었다면 그러면 새로 안 만들고 아까 만든 걸 계속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게 아까 만든 걸 계속 사용하면은 리액트 메모에 의해서 불필요한 렌더링이 막아지겠죠. 그걸 해주는 게 유스 콜백입니다. 그래서 유스 콜백으로 요 인어 함수를 감싸주면 되고, 그래서 유스 콜백도 함수인데 첫 번째 파라메타가 인어 함수고 두 번째 파라메타가 바로 아우터 함수의 뭐뭐뭐야.
얘네들이 바뀌지 않는 한요 인어함수 또 만들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바뀔 때만 얘를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함수가 리턴이 되면 얘가 받아요, 이제. 자, 이렇게 유스 콜백이 리턴한 이 함수는 얘네들이 바뀔 때는 새로 만들어진 함수인데 얘네들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아까 렌더링 할때 바로 그 함수고. 그러면 아까 렌더링 할때 바로 그 함수, 똑같은 함수니까 얘가 렌더링 최적화가 이제는 되겠죠. 자, 렌더링 최적화가 되는지 새로 고침한 다음에 보여봐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야? 아, 잘못 바꿨구나.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바꿔야지. 그렇지. 이미 얘는 무한 재교출에 들어가 버렸네. 다시 진행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면서 누르면 아까와 달리 이제 그 프로덕트 애드가 렌더링 안 되고 정확히 프로덕트 루트만 렌더링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 뭐 입력하면 이번에는 프로덕트 애드만 렌더링 되고. 뭘 하나 애드하면 이때는 이렇게 렌더링 되는 거 맞고. 예, 렌더링 최적화가 이제 잘 되죠. 요약, 인어함수를 props로 전달할 때 요때만 그 인어함수를 props로 전달 안할 거라면은 유스 콜백도 필요 없어요. 지금 props로 전달할 때, 인어함수를 props로 전달할 때, 그리고 렌더링 최적화도 구현하고 싶다면 이때 유스 콜백 함수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렌더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유스 콜백의 남용. 인어 함수가 아닌 전역 함수는 유스 콜백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전역 함수는 처음에 딱 한번 만들어지고 또안 만들어지니까. 전역 함수라는 건 바깥에서 전역 함수 말 그대로 독립 함수. 전역 함수는 딱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언제나 그거야. 유스 콜백 필요 없고. 그런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add product는 전역 함수로 못 만들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이걸 액세스하고 있고 이게 여기에서 선언된 거니까 전역 함수라면 얘네들을 액세스할 수가 없죠. 그래서 use state 그 상태를 변경하는 이런 add product 같은 함수들은 이 상태를 액세스해야 되니까 인어 함수로 구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앞에 예제에서 그 product root component의 상태에 count 상태가 따로 없고 상태가 오직 product 뿐이라면 얘뿐이었다. 그러면 product root component가 렌더링 될 때는 얘가 바뀔 때만 렌더링 되는 거죠. 얘가 없다면. 그러면
즉, 프로덕트 루트가 렌더링 될 때는 얘가 바뀌었을 때만 얘가 렌더링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얘를 다시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유스 콜백을 쓰는 게 메모리 낭비지. 이게 또 무슨 얘기냐? 그 아우터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때그 함수가 매번 다시 만들어지는 게 맞다면 그럼 유스 콜백 불필요해요. 유스 콜백이 필요 없다. 그다음에 당연히 유스 리듀서의 리듀서 함수하고 디스패치 함수는 순수한 인화 함수가 아니라서 그냥 아우터 함수고 순수한 함수라서 유스 콜백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스 스테이트 여러 컴포넌트에 걸쳐서 관리해야 되는 상태를 유스 스테이트로 구현하고 유스 콜백으로 최적화하기보다는 그냥 리듀서 쓰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해요. 그런데 방금 설명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 거고 사실은 틀린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인데 이 정확한 설명은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이 좀 어려운 학생은 이 설명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대로 이해해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히 알고 싶다면 자, 이런 식으로 유스 콜백 함수를 사용하지. 그러니까 유스 콜백으로 감싸졌다고 해도 지금 유스 콜백도 함수잖아. 이 유스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첫 번째 파라메타가 얘고 두 번째 파라메타가 얘야. 그러면 유스 콜백 함수를 호출하면서 첫 번째 파라메타를 넘겨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이 함수를 만들어서 넘겨줘요. 그리고 두 번째 파라메타는 배열이죠. 이 배열을 만들어서 넘겨줘요. 그래서 유스 콜백 함수를 썼어도 이 콜백 함수는 매번 만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책들에서 유스 콜백 함수를 최적화하면 불필요한 인어 함수 생성을 안할수 있다라고 설명한 건 고의로 그렇게 틀게 설명했든 아니면 몰라서 그렇게 설명을 했든 틀린 설명이에요. 사실은 이 유스 콜백 함수를 호출할 때이첫 번째 파라메타 값은 함수고 이첫 번째 파라메타 값 함수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는 매번 이 product root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 즉, 이 함수가 호출될 때, 그래서 여기가 실행될 때, 얘는 매번 새로 만들어져. 새로 만들어서 use callback 함수한테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use callback 함수가 진짜 전달받았지. 새로 만든 함수를. 자, 그럼 유스 콜백 함수는 방금 새로 만들어져서 전달된 함수를 받았고, 파라메타로. 그다음에 이전에 만들었던 함수도 가지고 있어요. 어딘가에 기록해놔서. 아주 둘 중에 뭘 리턴할까를 얘가 고민해. 그래서, 자, 당연히 두 번째 이 파라메타로 전달된 이 배열. 이 배열의 값이 변경됐는지 안 변경됐는지 보는 거죠. 변경되지 않았네?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진 콜백 함수는 버려버리고, 이전 렌더링 할때 받았던 그 함수를 리턴하는 거죠. 그리고 변경됐다면 이전에 메모해뒀던 것을 버려버리고 바로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새로 전달된 그 함수를 리턴하고 또이새 함수를 기록해 놓겠지. 그래서 내가 유스 스테이트 여러 컴포넌트에서 관리되어야 되는 상태를 유스 스테이트로 구현하는 게 유스 리듀서로 구현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나쁘다고 했는데 그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유스 콜백을 써도 이 인어 함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렌더링 최적화해도 약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리덕스가 나온 거고 리덕스가 외부 라이브러리다 보니까 리덕스를 좀 쉽게 고쳐가지고 유스 리듀서가 나온 거죠. 거대한 상태 관리할 때는 리덕스 같은 외부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고 그냥 그렇게 거대하지 않다. 그냥 컴포넌트 여러 개에 걸쳐서 관리돼야 되는 상태다. 그러면 유스 리듀서를 쓰면 되고 한 컴포넌트 내에서만 관리되는 상태일 때만 유스 스테이트를 쓰면 되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자, 그러면,
인어 함수로 거대한 함수를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인어 함수는 매번 새로 만들어지니까. 거대한 객체를 매번 새로 만드는 거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일종의 객체잖아. 다행히 이 add product는 몇줄안 되는데, 만약에 이 add product가 한 2, 30줄 되는 함수다. 근데 그 2, 30줄 되는 걸 인어 함수로 다 구해냈으면, 그 2, 30줄 되는 인어 함수가 매번 이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매번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비효율적이지. 그러면 유스 리듀서를 쓰는 게 그래서 바람직하고, 유스 리듀서는 안 되고 이건 인어 함수로만 구현해야 돼. 그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여러 줄짜리라고 했어요. 여기 소스가 여러 줄이 있다. 이게 한 여러 줄짜리 복잡한 함수다라고 해봐요. 이렇게 있고. 이 add product 이 콜백 함수가 use 콜백은 빼고 use 콜백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어 함수 변할 때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떤 인어 함수를 만들었는데 인어 함수가 이렇게 거대해, 복잡해, 소스 코드가. 그러면 그 얘기는 아웃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이 인어 함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대한 함수가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낭비지. 이걸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 아웃 함수는 새로 안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럼 얘를 아웃 함수로 빼요.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뭐 IMP라고 붙여줄까? 그런데 이렇게 외부로 전역 함수로 빼서 구현할 거라면 얘하고 얘를 액세스 못하게 되잖아. 그럼 얘를 파라메터로 넘겨줘야지. 얘하고 그러니까 즉 인어 함수로 구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요거하고 이게 즉 아웃 함수의 정의된 어떤 것을 액세스해야 되니까 인어 함수로 구현한 거죠. 그럼 걔를 파라메터로 받으면 되지. 그러면 아웃 함수로 구현할 수 있죠. 자, 그래 놓고 이 본문 여러 줄짜리 이 본문을 다 일로 가져가요. 그럼 얘는 한 번만 만들어져요. 또안 만들어져. 그러면 인어 함수는 얘도 넘겨줘야 되겠네. 얘도 넘겨줘야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중괄호도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은 얘는 그냥 아웃 함수를 전역 함수로 뺀걸 호출하는 거한 줄일 테니까 이렇게 인어 함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짜리로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값만 넘겨주는 간단한 한 줄짜리 인어 함수만 남기고 실제 구현은 아웃 함수로 다 빼고 이 구현에 필요한 이런 값들을 얘가 다 이렇게 넘겨주면 되지. 요값도 넘겨주고, 요값도 넘겨주고, 요값도 넘겨주고, 값만 넘겨주고 구현은 여기. 이러면 이제 얘가 호출될 때마다 매번 새로 만들어지는 함수가 이 간단한 한 줄짜리 인어 함수라서 매번 얘를 다 통째로 새로 안 만들어도 되니까 이것도 성능에 도움이 되겠죠? 굳이 인어 함수를 구현해야 된다면 이런 식의 구현이 바람직합니다. 가독성에서도 이게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따로 이해하고 이거 따로 이해하고가 바람직하죠. 컴포넌트 하나가 뭐 몇십 줄, 백줄 이렇게 길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절한 단위로 분리되는 게 바람직한데, 근데 얘를 넘겨주는 건 이해가 잘 되는데, 그렇죠. 프로덕트하고 프로덕트를 넘겨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세트 함수까지 넘겨주는 건 조금 좀 코드가 좀 그렇긴 하죠. 아무튼 그렇고
방금 이 내용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유스 콜백함수보다 약간 쉬운 유스 메모 훅. 얘도 렌더링 최적화, 렌더링 할때 뭔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필요한 훅인데 뭐냐면 렌더링 도중 어떤 복잡한 계산을 반복해야 된다면 매번 해야 된다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렌더링 할 때마다 그 계산을 또할 필요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유스 메모 훅을 이용하면 되고 이게 일종의 캐시 같은 거예요. 어떤 값을 메모해 놓고 재계산해야 될 때만 다시 계산하지 재계산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메모해둔 값을 사용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자, 불필요한 반복 계산에 예를 들어서 금액 합계를 여기에 출력해야 된다면 금액 합계. 자, 금액 합계는 이 프로덕트 목록에 있는 모든 프로덕트의 프라이스하고 수량하고 가격하고 수량하고 곱해서 다 더한 거. 이게 금액 합계죠. 근데 당연한 일인데 지금 그 여기 프로덕트 루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get 토탈이 반복해서 호출되고 있죠. 여기 지금 이 경우는 얘를 눌렀을 때는 토탈이 get 토탈 금액 합계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카운트 값만 변경됐으니까. 그치? 근데 이렇게 구현하면 렌더링 할때 getTotal 이 함수의 리턴 값을 출력해야 되니까 얘가 반복 재계산이죠. 이 경우에 use 메모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재계산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 계산하는 콜백 함수를 use 메모로 이렇게 use 메모 얘도 함수고 계산해야 되는 콜백 함수가 첫 번째 파라메타. 언제 얘를 다시 재계산해야 되느냐? 그 의존성 목록이 두 번째 파라메타. 그래서 이 프로덕트가 변경될 때만 요이 콜백 함수, 이 계산 콜백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다시 계산하고 만약에 얘가 변경이 안 됐다.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결과를 그냥 리턴하지 이 콜백 함수 다시 호출하지 말아라. 이게 유스 메모예요. 이 의존성 목록에 있는 어떤 것이, 이게 목록인데, 이 배열. 이 목록에 있는 어떤 것이 변경됐을 때만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결과를 재계산해서 그 계산 결과를 리턴. 그리고 이건 이제 변수니까 이 값을 여기 이렇게 출력하면 되죠. 이건 쉽죠? 이야기. 그러면 아까하고 달리 카운트 변수를 눌러도 계산 함수가 다시 호출되고 있지 않지. 그리고 제품이 추가되면 당연히 그때 getTotal이 호출돼서 재계산하고 프로덕트 목록이 변경됐으니까 변경됐으면 getTotal이 다시 호출되죠. 근데 이런 거 Vue.js는 자동이잖아. React는 참 Vue.js로 구현하면 양이 반밖에 안될 텐데 소스의 양이 React로 구현하면 양이 한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일일이 구현해 줘야 돼. 자, 그래서 렌더링 최적화를 할 필요가 없다. 즉 PC에서만 액세스하는 웹사이트 만들 거라면 렌더링 최적화 안 해도 되거든. 요즘 PC CPU 워낙 빨라서. 그리고 선택 가능하다면 그냥 나 같으면 Vue.js로 프론트엔드 개발할 것 같아요. 훨씬 코딩하기 편한데. 모바일을 고려한다고 할 때나 이 불편한 리액트로 구현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전부 다 리액트로 다 몰려갔나? 미국은 이해돼요. 왜냐하면 Vue.js를 만든 사람들이 중국계 개발자가 많으니까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야 뭐.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 커스텀 훅 만들기.
자, 유스 메모, 유스 콜백, 유스 스테이트 같은 훅을 따로 만들어서 코드를 좀더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 여기저기 반복해서 구현해야 되는 코드를 커스텀 훅으로 만들어서 재사용하면 코드가 좀더 간결해지겠죠. 대표적으로 커스텀 훅 만들어야 되는 게 입력 폼 구현하기야. 자, product add 컴포넌트에서 useState 훅을 이용해서 입력 폼을 구현했죠. 이거야말로 대표적으로 커스텀 훅을 만들어야 되는 그 예입니다. 입력 폼 구현할 일이 많고, 입력 폼 구현할 때 구현한 코드가 거의 똑같으니까. 거의 똑같은 코드를 매번 새로 만드는 건 낭비죠. 이 유사한 코드를 반복해서 구현하지 않고, 이 반복되는 코드를 useInput.ts에 추출해서 이렇게 구현하면 useInput 함수인데 여기 요 노란색으로 칠한 T 부분 이게 그 타입스크립트의 제너링 문법 이 T가 파라메타예요 파라메 자 어떤 타입이야 어떤 타입 파라메타 어떤 타입이든 괜찮다 이게 즉 T 부분이 프로덕트 타입이어도 좋고 스튜던트 타입이어도 좋고 어떤 타입 뭘 여기다 지정해주면 그 타입이 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useInput 함수의 파라메타는 어떤 init 데이터인데 그 타입이 t. 이 t가 person 타입이었다면 얘가 person 객체고 얘가 student였다면 얘가 student 객체라는 얘기지. 파라메타 타입이 바로 그 t. t가 이제 person이라고 합시다. 얘가 그, 아니 참 product라고 합시다. 얘가 product의 init 데이터라는 얘기고 그다음 콜론 뒤에 적어준 건 return 타입이지. 리턴 타입인데 이거 배열이죠. 배열이고 원소가 3개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그 프로덕트 타입의 객체. 자, 두 번째 항목은 함수죠. 함수인데 이 함수의 파라메타는 바로 그 프로덕트 객체. 리턴 값은 없고. 세 번째 항목은 또 어떤 함수인데 파라메타는 n이니까 뭐든 상관없는 아무거나 리턴 값은 void 없고. 이런 배열을 리턴한다. 그리고 useState t 이 t가 이제 예를 들어 product인 거죠. initData 이거 useState죠. 그럼 얘가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이제 폼 구현하려면은 onChange하고 onChecked가 필요한데 이거 이렇게 onChange, onChecked 따로 구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로 구현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차이가 요거 차이니까 2.target에 value가 있으면 그러면 이거고 value가 없다면 checked가 있겠지 이거지. 따로따로 함수 두 개를 안 구현하고, 구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로 구현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리턴하는 건 뭐냐? 이 프로덕트, 이게, 이 t가 프로덕트라면, 바로 프로덕트, 그 현재 프로덕트 상태 객체, 프로덕트 세터 함수, 그다음에 onChange 함수, 이세 개를 리턴하죠. 그러면, 이제 입력폼 구현할 때, 이 useInput, 이 커스텀 훅을 이용해서, 아, 참. 업그레이드 했어요. 뭐냐면, 여기가 타입이 any 타입이라고 적었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려고 여기를 any로 선언했지만, 사실 자세한 타입을 선언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이 useInput.ts 파일은 한 번만 구현해서 여러 번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귀찮지 않지. 공들여서 자세히 선언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그렇게 업그레이드한 게 이거예요. onChange. 파라메타 2의 타입을 n이라고 안 하고 자세한 타입을 선언해 줬어요. 그다음에 setState 여기 요 함수의 타입을 이렇게 선언해 줬고 나머지 구현은 똑같고. 자 이제 useInput 커스텀 훅을 이용해서 product add를 구현하면 자 이제 아주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죠. useInput 훅을 임포트하고 이거 한 줄이면 되겠지. 여기가 product면 product, setProduct, onChange죠. onChange 여기 다 넣어주고 뭐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이 setProduct가 이 setProduct고. 입력폼 구현할 때 useInput 커스텀 훅을 이용하면 이제 편하죠.
empty object. 여기, 요거, empty object. 여기서 최초 데이터, 비어있는 폼이 떠야 되니까 이게 empty product고, 여기서도 입력된 product를 목록에 추가한 다음에 입력폼을 비워야죠. 그래서 또 set product, empty product. 그래서 이 empty product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은근히 귀찮다라는 거지. 왜 귀찮냐면 모든 속성을 다 이렇게 나열해 줘야 되고, 또 속성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때 여기 와서 수정해 줘야 되잖아. 별것도 아니지만 사소하게 좀 조금 귀찮아요. 이 empty product 이거 한줄 만들어주는 게 사소하지만 조금 귀찮다. 좀 편한 방법이 없느냐? 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요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비어 있는 객체죠. 비어있는 객체인데 as product, 이게 타입 캐스팅이에요. 타입을 적어주면 돼. 비어있는 객체지만 이 객체의 타입은 product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empty 객체를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줄다 써주는 게 귀찮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빈 객체 as 타입명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이 방법이 편하긴 한데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빈 객체라서 안에 아무 속성도 없어. 아무 속성도 없어요. 이건 다르지. 이건 속성은 있는데 속성의 값이 빈 값이지. 얘는. 그렇죠? ID, 타이틀, 퀀터티 속성 다 있잖아. 근데 얘는 속성이 없어요. 값만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구현하고 돌려보면 에라는 아니지만 워닝이 나요. 아, 유스 인풋을 안 만들었구나. 여기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워닝이 나. 워닝. 그래서 요 문자리 무슨 팀, 아니 요 뭐라고 적혀 있는 게 뭔가 하고 구글링 해봤더니 이거예요. 인풋 태그의 밸류로 전달된 값이 undefined일 때 나는 경고래요. 워닝이래요. 그래서 이게 워닝이고 에러가 아니고 기능이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하니까 무시해도 되긴 하지만 조금 워닝이 나는 게 조금 성가시죠. 그럼 이 워닝을 안 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인풋 태그의 밸류로 전달되는 값이 undefined라고 경고하는 거니까 그러면 인풋 태그의 밸류로 전달되는 값이 undefined가 아니면 그럼 경고가 안 나겠지.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구현하면 되죠. 여기 밸류를 줄때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요 편리한 문법이 있지. 자바스크립트는 A, C는 A, 뭐, B다. 이렇게 하면은 C에 대입되는 값이 뭐냐? A가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A가 C에 대입이 돼요. 근데 A가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럼 B가 대입이 돼요. 이걸 A이거나 B 둘 중에 하나인데 먼저 A를 대입해 보려고 하고 근데 A가 값이 없다. 그럼 B를 대입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또는 이거 A and B. 이건 앞에서 우리가 예제에 나왔죠. 이 경우는 거꾸로 A가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B를 대입해요. 그리고 A가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그때 A를 대입해요, C에. 그래서 얘하고 반대야. 얘는 A가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C에 대입되는 건 A고, 얘가 false에 해당하는 값일 때는 얘가 대입되고, 근데 얘는 거꾸로 얘가 true에 해당하는 값이면 얘가 대입이 되고, 얘가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면 얘가 대입이 돼요. 거꾸로야, 얘네들이. 자, 그러면 얘가 false에 해당하는 값일 때 얘가 사용되겠죠. 이 값이 되겠죠. 근데 이게 undefined면 false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얘가 되지. 자, 그래서 undefined면은 얘가 되니까 이제
뭐랄까, 언디파인드라는 에러가 안 나겠죠. 그리고 요 구현이 요한줄 이렇게 엠프티 프로덕트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이게 좀 낫잖아. 타이핑하기도 빠르고. 내가 풀즈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것 같아요. 엠프티 오브젝트는 이런 식으로 하고 대신 워닝 안 나게 이렇게. 워닝 안 나는지. 나죠? 네, 이게 됐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수업 끝나는 건 아니고, 한 10분 정도 실습을 하고 마칩시다. 뭐, 질문할 게 있는 학생이나 뭐 에러나는 학생 있으면 와서 질문해요.